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아시죠? 저희 남편 떡볶이를 워낙 잘하셔서 오늘 떡볶이는 제가 해달라고 막 우겼어요. 이제부터 맛있는 떡볶이 해드릴 거예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여러 가지 야채나 육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이걸 가지고 뭘 해먹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카레를 떠올립니다. 떡볶이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의 떡볶이를 해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주로 야채를 가지고 떡볶이를 해 보겠습니다. 이 양파를 이렇게 좋게 썰어 놓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겨울에도 이렇게 애호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썰면 되나요? 네, 먹기 좋게 썰면 됩니다. 세월이 좋아서 양송이도 있네요. 옛날에는 안 팔았어요, 겨울에? 겨울에는 먹을 수 있는 야채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웬만한 집에서 김장을 보통 한 접이라고 하는 그 100포기씩 김장을 담가서 겨울에 먹고 그랬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야채가 겨울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 가지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못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여름용 채소를 겨울에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상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어떤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겨울에 많이 먹는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차가운 그 성질의 채소는 없으니까 좀 다양스럽습니다. 여기는 육류도 들어가지 않고 주로 야채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 고창을 많이 넣으면은 그 야채가 가진 향미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고창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한 숟갈 정도만.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본 간장. 이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그 올리브유가 가지고 있는 향기는 야채와 잘 어울려서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케찹입니다. 케찹을 넣는 걸 보시고 저거 무슨 맛일까 궁금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색깔도 내주고 고추장만 많이 넣어서 맵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넣고 설탕 4스푼입니다. 뭐 더 달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넣고 소금으로 최종 간을 해줍니다. 맛술을 넣겠습니다. 맛술은 소금으로 넣으니까 좀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떡볶이 레시피랑 완전 다른데요? 그 생각보다 이렇게 먹으면 맛이 있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요즘 또 뭐 스파게티나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올리브유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요즘 사람들 식성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60이 넘으면 나도 좋아하니까. 요리는 창작이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먹어서 야 이거 아니다 싶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물은 딱딱한 떡을 그 삶아서 말랑말랑하게 만들 목적으로 끓이는 겁니다. 이 팬에다가 야채를 볶을 겁니다. 자, 올리브유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야채가 많은 떡볶이를 처음 봐요. 원래 떡볶이라는 거는 떡을 먹는 그 이유도 있지만 떡과 함께 여러 가지 야채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만 먹을 수는 없죠. 야채는 약간 센 불에 볶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분이 질척거리지 않죠. 떡을 삶겠습니다. 떡을 넣겠습니다. 야채가 상당히 많이 익었죠. 야채에서 나오는 자체 수분으로 이제 좀 수분이 나오면서 야채가 굉장히 부드러워질 겁니다. 떡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은 건져서 떡볶이 양념에 넣으면 됩니다. 자, 넣습니다. 고추장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케첩도 넣어서 이렇게 색깔도 냈고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어서 야채의 풍미도 내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자극성 없는 건강에 좋은 떡볶이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음식이 너무 매우면 음식 맛을 몰라요. 미가 좀 아득해요. 그리고 위장도 빵꾸나고. 이제 불 껐습니다. 그릇에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대학로에서 가게를 할 때 냉장고를 열어보면 식재료에 짜투리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어주면은 냉파 떡볶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장고 파먹기 떡볶이래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야채하고 떡볶이는 공식이 없다니까. 야채도 너무 푹식지 않겠지? 쌀깡쌀깡. 야채 집이 살았네요. 야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오뎅이 필요가 없네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뎅을 안 넣어요. 왜냐면 오뎅을 넣으면 오뎅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떡볶이 전체적인 맛이 상큼하지는 못해. 아, 진짜 맛있다. 냉장고 파먹는 떡볶이도 괜찮죠? 자. 냉장고에 해물이 남아있으면 해물을 가지고 뭐 치즈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치즈 이런 걸 넣고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고 반쯤 먹고 치즈 올려서 돌리자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